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동사 구어로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어 같은 경우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섯 가지, 바로 지내다, 맞다, 지나오다, 기간이 지나다, 너무, 건너다, 이렇게 이 여섯 가지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너 요즘 잘 지내니? 자, 길 가다가 친구 만났어요. 뭐라 말하죠? 너 요즘 잘 지내니?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쥐진이 꾸어뒀잖마양. 그렇죠. 바로 이렇게 꾸어뒀잖마양 이러면서 상태보를 썼습니다. 그래서 꾸어, 바로 지내는 게 어떻니?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시간상어 쥐진 같은 경우는 니 앞에 와도 되지만 니 뒤에 와도 된다. 그래서 니 쥐진 꾸어뒀잖마양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. 자,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. 쥐진이 꾸어뒀잖마양. 한 번 더 읽어볼까요? 쥐진이 꾸어뒀잖마양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곧 설인데 설 맞은 물건은 샀니? 곧 설이다. 설이 왔습니까? 곧 온다는 거죠. 그래서 뭘 쓰면 좋을까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콰이 셔마 셔마 러를 쓰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설을 맞이한다. 어떻게 말하죠? 꾸어니엔. 좋습니다. 그래서 콰이 꾸어니엔 라. 설 맞은 물건은 샀니? 설을 맞이하는 물건, 설 물건이라는 거겠죠. 그래서 마이니엔 후얼러마. 자, 읽어보겠습니다. 콰이 꾸어니엔 라. 마이니엔 후얼러마. 한 번 더. 快过年了，买年货了吗？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꾸어년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날 바로 딱 밤 12시 딱 해가지고 설이 딱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. 꾸어내하오, 꾸어내하오. 좋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계속 가겠습니다. 너 여기에 좀 와봐. 뭐라 말하죠? 너는 와라. 어디에? 여기에. 자, 오다 뭐라죠? 꼬라이 이러면 되겠죠. 그러면 너 여기에 좀 와봐. 어떻게 말하죠? 이렇게 말합니다. 니 꼬라이 쩔바. 한번 더. 니 꼬라이 쩔바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더 쉽게 말해볼까요?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니 꼬라이샤. 한번 더. 니 꼬라이샤. 좋습니다. 이게 더 편하겠죠. 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니 꼬라이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꾸어라이는 뭐뭇에 오다, 건너오다,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자,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어? 지나다. 우유 뭐죠? 네오나이죠. 네오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? 지났어요. 무슨 기간이?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네오나이 꾸어치엘라. 한 번 더. 네오나이 꾸어치엘라. 좋습니다. 여기서 니우나이, 니우나이는 뭡니까? 우유입니다. 그러면 이걸 바꾸면 뭐가 되죠? 젖소가 되는 겁니다. 젖소. 이해가시죠? 그래, 다시 거꾸로 하면 니우나이 이러면 우유가 되는 겁니다.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니우나이 꾸어치엘라. 한번 더. 니우나이 꾸어치엘라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너가 좀 심했어. 너무 했다. 어떻게 말하죠? 심하다, 꾸어펀. 그렇죠. 우리는 이 표현 많이 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. 니 타이 꾸어펀라. 한 번 더. 니 타이 꾸어펀라. 자,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계속 보겠습니다. 우리 빨리 건너가자. 어떻게 말하죠? 우리 잽싸게 건너가자. 어디를요? 길을.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我们 간진 꾸어마루. 좋습니다. 한 번 더. 워먼 간진 꾸어마루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간지는 잽싸게 그 동작을 하자는 겁니다. 어떻게? 꾸어, 바로 건너다라는 뜻이 있어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갑니다. 너 요즘 잘 지내니? 그렇죠. 쥐진이 꾸어뒀잖마양. 한 번 더. 쥐진이 꾸어뒀잖마양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곧 설인데 설 맞은 물건은 샀니? 그렇죠. 콰이 꾸어니엔라. 마이니엔 후얼러마. 한 번 더. 콰이 꾸어니엔라. 마이니엔 후얼러마.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너 여기에 좀 와봐. 어떻게 말하죠? 니 꾸어라이 짜르바. 한 번 더.
你过来这儿吧,좋습니다. 자,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했죠. 你过来一下, 좋습니다. 你过来一下, 이게 더 편합니다, 여러분들. 你过来一下,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어. 어떻게 말하죠? 그렇죠. 牛奶过期了, 한 번 더. 牛奶过期了,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너가 좀 심했어. 어떻게 말합니까? 你太过分了, 한 번 더. 你太过分了, 좋습니다. 계속 가겠습니다. 우리 빨리 건너가자. 잽싸게 어떻게 하죠? 그렇죠. 我们赶紧过马路, 한 번 더. 我们赶紧过马路, 좋습니다. 이렇게 여섯 개 뜻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,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업 마치겠습니다. 재젠.